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정보, 맥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맥꽃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맥꽃 과연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꽃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전부 다 아실 거로 판단합니다. 이 꽃의 정체는 바로 나팔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꽃은 도대체 무슨 꽃일까요? 나팔꽃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건대 거의 뭐 10명 중 대여섯 명은 이 꽃을 나팔꽃이라고 말하지 다른 꽃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꽃은 맥꽃입니다. 그런데 맥꽃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맥꽃과 나팔꽃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꽃과 맥꽃은요, 꽃 모양이 거의 비슷해갖고 많은 사람들은 헷갈려 하거든요. 그 나팔꽃과 맥꽃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색깔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분홍빛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색, 보라색, 백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년생 풀이 되겠고요. 나팔꽃은 씨를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그 나팔꽃의 꽃말은 허무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아침에 꽃이 활짝 피고 나서 그 아침이 좀 지나면 전부 다 사그라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허무해 보이죠? 그래서 아마 허무한 사랑이라고 명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맥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홍색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꽃이 1년생인데 반해서 그 맥꽃은 단년생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맥꽃은 씨를 통해서 번식하지 않습니다. 바로 뿌리를 통해서 번식한다. 뿌리를 잘라서 옮겨 심으면 바로 맥꽃이 탄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맥꽃의 꽃말은요, 속박과 충성, 수줍음. 어느 정도 보면은요, 그 결혼한 아내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나팔꽃은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아주 보라색으로 투명해 보이고 정말 이쁘게 보입니다. 중간에 보이는 거 보면요, 아침에 찍었다 보니까 어떤 꽃은 피어 있지만은 아침에 이렇게 오므려 있습니다. 오므려 있다. 나팔꽃은 아침이 지나면은 꽃을 오므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부터 아침에 다시 또 꽃이 피게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나팔꽃 모양을 딱 보니까 모양이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면은 나팔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꽃을 나팔이, 그러니까 나팔을 닮았다고 해서 나팔꽃이라고 명명했거든요. 반면 일본 사람들은요, 이 꽃의 특징이 뭐냐? 아침에만 꽃이 피고 이후에 꽃을 오므리는 모습을 관찰한 뒤에 아침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얼굴을 활짝 펴서 보이고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린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사가오, 아사는 아침이고 가오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침 얼굴이라고 아사가오라고 명칭을 붙였죠. 맥꽃 알아볼까요? 맥꽃 같은 경우는 나팔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한국 사람들은 맥꽃을요, 왜 맥꽃이라고 했을까? 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매산할 때 산이란 뜻도 있지만요, 매라고 해서요, 우리 제사 지낼 때 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밥입니다, 밥.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맥꽃을 밥이라고, 밥 같은 꽃이다. 왜 그러느냐? 그 맥꽃의 뿌리를 보면요, 뿌리에 녹말 등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잘라서 밥에다 놓고 같이 밥을 지어 먹으면은요, 밥 대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황식물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바로 밥을 뜻하는 매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매꽃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명명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이 꽃을 그 점심 때만 꽃이 활짝 피고요, 그 위에 꽃이 오므리는 모습을 봐갖고, 점심 때 얼굴이다. 점심 얼굴이다. 그래서 히루는 점심이고 가오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루가오라고 표현했죠. 점심 때 활짝 피고 나서 다시 사그라드는 꽃이다 하는 뜻에서 히루가오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드라마 중에서 유명한 드라마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그 매꽃, 평일,
오후 3시에 연인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 보면은요, 뭐냐면은 그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평일 3시 이후에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바람을 피는 연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바람을 피는 사람은 그 여기 보시면은요, 히루가오, 헤지츠, 고젠, 산지노, 고이비토다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꽃 평일 오후 3시에 연인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바람을 피면 연인이 아니고요. 애인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징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멋있게 그 연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영화 보시게 되면은요. 아주 매력적인 여자 배우들이 나옵니다. 키치스의 미치코라고 하는 좌측의 여배우하고요. 아주 유명한 또 배우 있죠. 우에토 아야라고 하는 두 배우가 열연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매꽃의 어떤 그런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그 앞에 부제에 나왔습니다. 오후 3시 나는 아내라는 옷을 벗어던진다. 이 드라마는요. 얼마 전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창 유행한 주부들의 불륜을 테마로 한 드라마이게 되겠습니다. 매꽃은 히루가오라고 해서 점심때 피는 꽃입니다. 그런데 꽃말은 속박, 충성, 수줍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부가 남편이 출근한 이후 바람을 피는 것이 꽃말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결혼과 더불어 일본 사람들은요, 속박되어 충성을 다합니다, 주부들이. 그래서 일본 여성의 상징처럼 보이긴 하나, 수줍음, 물론 남편한테 수줍음을 느낄 수는 있으나, 외간 남자한테나 어울릴 듯한 그런 수줍음을 매꽃은 그 꽃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모든 꽃은 씨를 맺기 위해서, 씨,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열매는 뭐죠? 다시 또 피게 만드는 씨가 되겠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어납니다. 모든 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꽃은요, 꽃을 피워도 씨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불륜의 속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노력 없이 한순간에 바람처럼 스쳐가는 원나잇 스탠드 같은 말이 어울릴지도 모르는 매꽃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을 피우게 하는 능력, 이것은 어떨까요? 꽃은요, 아침에도 피고, 점심에도 피고, 저녁에도 핍니다. 그래서 아침에 피는 꽃을 아사가오라고 해서 그 나팔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점심에서 피면 히루가오라고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저녁에 피면 유가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초가집 지붕 위에 핀 밭꽃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꽃들도 있습니다. 결국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 꽃이 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꽃은요, 뿌리를 잘라 심으면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람기는 뿌리와 같이 언제든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남편 출근 후에 바람피는 유부녀처럼 낮에 피는 꽃, 매꽃. 평일 3시면은 남편이 집에 올 시간은 절대 아니죠. 그 시간에 자유롭게 바람을 핀다. 그래서 매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꽃은요,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필수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관심이 없다면 점심에만 피는 꽃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내란 꽃은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필 수가 있는데요. 과연 아내란 꽃을 언제 피우게 할 것인가? 그 남편이 출근한 후에 점심때만 피우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남편과 같이 있는 아침과 저녁에 활짝 피게 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 남편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은 제가 너무 남성 위주의 표현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내를 너무 보호해서 한다는 표현일까요? 결국은 뭐냐면은 부부는 둘이서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관심이 떨어졌을 때 보통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아무 여자나 시도 때도 없이 만나게 되면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부통령, 펜시 부통령의 펜시 룰이라는 게 생겼죠. 자기는 여자를 만나도 단둘이 저녁을 먹지는 않는다. 여럿이 만났을 때는 먹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뭐냐면 애처부터 발본색원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피우지 못하도록 남자의 본성을 막아낸다는 뜻이 바로 펜시 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에 반해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바람을 피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허전함 때문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소외받거나 외로움을 느꼈을 때 여자들은 바람을 많이 핀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남편이 아내를 유기했을 때 아내가 바람을 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결국 꽃을 피우게 만드는 것은 남편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맥꽃과 어울리는 일본 드라마를 좀 안내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지혜라고 할수 있는 부부 간에 서로 지켜야 될, 그 다음에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맥꽃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